찬미 예수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오늘은 성채성사의 은혜로 개신교에서 해방되어 정통 가톨릭교회로 들어온 전 목사, 스카탄 박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전에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카탄 박사는 원래 개신교 목사였지만 미사에서 발견한 보물, 즉 성채성사의 신비로 인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문제아로 보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커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하고 보스턴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스캇 박사는 목사들의 세뇌로 가톨릭에 대해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고 교황을 천체주의적 지도자나 정신적 독재자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 박사는 신학교에서 교부들의 저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교부들의 글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초기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년이 채 안 되어 신도들을 두 배로 성장시킨 개신교 교회의 목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미사에서 성작에 담긴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축성할 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보배로운 성혈에 대한 일종의 성스러운 갈증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스캇 박사는 성찰례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빵을 쪼개고 축복하며 나눠줄 때 그의 신분을 알아본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것은 성찰례, 즉 미사의 거룩한 전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스캇 박사는 그리스도의 충실함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며 교회는 개인이나 교황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충만한 믿음을 재발견하는 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캇 박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파스카의 희생제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성찬식이라는 새로운 계약의 파스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찬식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희생제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골고타의 희생이 어떻게 성찬식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스캇 박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1차원에서 3차원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며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의 길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찬의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성찬이 지상의 물질인 빵과 포도주를 우주 창조주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으로 변모시키는 신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이해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찬의 신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그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였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실함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신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 많은 목사들이 스캇 박사처럼 회개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는 갈라진 형제들이 개신교에서 정통 가톨릭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스카탄 박사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